2024년 2월 둘째 주 베델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현장 및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해주시기 바라며 등록 후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이 있으니 꼭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베델 교인이 되셔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신앙을 이어가는 오이코스 예배가 2월 10일 토요일에 분당에서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시간에 콰이어로 섬겨주실 가족이나 셀 가족을 찾고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계적인 기도 훈련을 통해 기도의 영성을 배우고 마이리 갓 마이리 프레이어 비전에 따른 기도의 용사로 쓰임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제3기 베델 기도학교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15주간의 기도 실습에 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6일 화요일부터 9일 금요일까지 화평 목장 모두가 참여한 엘리사 목장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마이리 갓 마이리 프레이어의 비전을 따라 목장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지난 4일 주일 예삼 공동체에서 새학기 셀 연합 모임과 함께 인앤아웃 푸드트럭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청년부 성도들은 새로운 셀과 교제를 나누며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하나님 아래서 더욱 가까워지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주 복음방송 주관으로 재난과 난민을 위한 나눔 언 희망원 콘서트가 오늘 주일 오후 5시에 본당에서 열립니다. 은혜 작곡가 손경민 목사 및 여러 뮤지션들이 참여하여 뜻깊은 은혜의 시간을 가져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천국으로 떠나보낸 슬픔과 상실감으로 인해 슬픈 여정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전문가들의 세미나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돼 제9회 그리프쉐어 사별 세미나에 초청합니다. 위로와 사랑을 주시는 은혜의 시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Yeah, we're thankful for Bethel Church to give us this opportunity. Thankful to God, thankful for our family here. And yeah, we commit to raising our children, raising him in Christ. And thank you. 아이스타님. 잘 지냈어요? 네, 별로였어요. 아, 이번에 전도 폭발 조인하시게 됐다면서요? 네. 아, 너무 기쁩니다, 집사님. 아, 제가 더 감사하죠. 항상 주님 중심으로 된 삶을 살라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또 제가 힘들고 이럴 때는 네, 제 욕심으로, 제 열심으로 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서 이번 계기로 좀 더 훈련받고 또 제가 하기 힘들어하는 거 하나가 전도였는데 이번 계기로 삼아서 전도폭발 훈련 참가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장모님도 계시고 장인어른 그리고 제 동생네 가족한테도 얘기를 하고 싶어도 제가 방법을 잘 몰라요. 이번에 훈련 받으면 좀 더 나중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훈련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지도 못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여러분 도전합니다.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절대로 교회 안 갈 사람이야. 저 사람 과거를 봐. 저 사람 성격을 봐. 여러분 진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한 번도 복음을 위해서 걸어보지 못한 발걸음, 한 번도 복음을 위해서 마일리지를 올려본 적이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 변명하실 수 있겠어요? 혹시나 아직도 주저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번 학기 저랑 함께 용기 내서 전도폭발 함께 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변화를 느끼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은혜의 사람입니까? 변화되고 있습니까? 2024년을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